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청자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 알찬 정보, 정확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불철주야 노력하는 최은숙,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게스트 모셨는데요. 매 시간마다 특별하다고 말씀드리니까 이젠 귀뜸으로도 안 들으시죠? 오늘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오늘은 배우 최선자 선생님과 김영서 선생님을 한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특별한 분들이신 거 확실하네요. 그죠? 아, 반갑습니다. 아, 정말 반갑습니다. 네. 한국에서 어제 오셨나? 네. 그죠?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굉장히 피곤하신데. 안 피곤해요. 방송에만 나오시면 네, 안 아니. 아틀란타에 오니까 안 피곤해. 아, 너무너무 좋아요. 환경도 좋고. 네. 조금 피곤해요. 어젯밤에 너무 기뻐서 한 잠을 못 잤대요. 아, 사실 두 분이 아틀란타까지 오신 거는 그냥 여행 삼아 놀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네. 지금 특별한 걸 위해서 오셨는데 네. 오신 이유를 잠깐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제 혹시 구경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어제 처음 공연을 했었고요. 이제 이번 주일날 그러니까는 우리 여기로 28일이 되겠죠. 그날 2시, 5시 두 번 공연을 또 할 수 있는 연극 작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연극입니다. 네, 연극입니다. 저희 아틀란타 사실 교민사회에서 굉장히 보기 힘든 공연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 출연하시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연극이라는 장르를 저희가 그렇게 쉽게 접하지를 못하는 곳에 살고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셔서 이 공연을 하시게 되셨는지 네. 그 스토리를 조금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기쁘고 피곤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네. 제가 지금부터 한 13년 전쯤 전에 상당히 오래전에 네, 네.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아주 역사적인 100년이 넘는 큰 그 극장이었어요. 팍스 네. 디어러라고 네, 다운타운에 네, 구천석입니다. 거기 아무도 뭐 엄두도 못 내고 네. 뭐 외국 사람들도 팍스 디어러 거기 그 종사자들도 거기를 다 채우고 이런 것은 별로 없었는데 우리가 지저스는 뮤지컬을 가지고 와서 아주 구천석을 꽉 채워서 한번 이 아틀란타를 뒤집어 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합니다. 저 그때 VIP석에서 봤습니다. 아, 그래요? 돈 내고. 아, 그랬구나. 차인 표시가 예수님으로. 네, 맞아요. 맞아요. 제가 이 얘기 가끔 하거든요. 복근 있는 예수님이 맞냐. 그때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저는 그때 그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입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몰래 믿음으로 붙잡아서 네 그래서 치유받은 그 혈류증 환자 그 여인 역을 했습니다. 아, 노래도 하셨어요? 노래했죠. 아, 그것까지 기억 안 나고 차인표만. 제가 차인표 옷자락을 잡았으니까. 사실 네. 최선자 선생님 오늘 방송 보시면서 어디서 많이 봤다는 분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네. 저는 어렸을 때 그 전설의 고향에 나오셨던 거를 많이 기억하고 네. 네. 어떻든 내 온 평생을 방송과 뭐 영화와 연극과 뭐 뮤지컬과 다 했기 때문에 네. 아 제가 정말 방송을 맹렬하게 했었죠. 최근에도 연극하고 뭐 네. 물론 열심히 하시지만 드라마나 영화에도 좀 나오셨나요? 그럼요. 네. 저는 이제 좀 이제 오시니까 어떤 네. 작품에 나오셨나 찾아봤더니 그 완벽한 타인에 나오셨다고 그런 걸 봤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어디에 나오셨어요? 거기 그 저기 유해진 씨가 주인공인데 네. 네. 그 엄마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 그 집에 처음 이제 파티에 가기 전에 그래서 아이들 내가 데리고 놀고 그러는데 내가 왜 이거 이 역을 해야 되느냐고 그랬더니 이 역을 또 아무나 하면 안 돼요. 아무나 하면 안 된대. 그래서,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혜진 씨가, 엄마 머리 하셨네. 너무 좋다. 그러는데, 자기 와이프한테는 아무 관심 없는 남자잖아요.
기억나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와이프가 엄마한테 그렇게 관심을 갖는데 자기는 뭐 드라마가 그런 무관심의 어떤 그런 맞아요. 어떤 초점이 되는 그런 역할을 했었죠. 아, 기억났어요. 네. 이제 그 유해진 씨가 상당히 네. 엄마한테는 엄마 네. 머리도 아셨으면서 네. 뭐 아기 봐주니까 그런다 뭐 이러는 엄마를 많이 사랑하는데 맞아. 와이프는 너무 소원하고 있는 네. 그런 기억이었어요. 근데 옆에 계신 우리 김영서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제가 구글링을 좀 해봤는데 사실 작품은 별로 제가 인상 깊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늦게 배우로 데뷔하셔서 오히려 이제 결혼하고 경력이 단절된 분들한테 귀감이 된다는 쪽의 기사를 본 거거든요. 네, 저도 뭐 어릴 때 꿈이었던 거를 이제 잊지 못해서 제가 나이 40에 다시 대학로 들어가서 연극부터 시작해서 뭐 영화 같은 경우 이제 단역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있고요. 그런 얘기는 많이 듣죠. 주변에서 늦은 나이 시작해서 이렇게 자기 꿈을 가지고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이고 그런 것 때문에 좀 용기를 많이 얻는다. 뭐 그런 얘기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특별히 왜 한국의 어떤 상황이 사실 늦은 나이에 뭔가를 새로 시작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또 더군다나 예술, 저구나 뭐 연기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더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이제 굉장히 노력하시고 이번 연극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엄마의 봄이거든요. 네. 근데 이 연극은 그냥 이 딸하고 엄마하고 그냥 끌고 가는 연극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참 부담도 많고 네. 어렵고 또 우리들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이런 작품인데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그 영서 배우는 이번 작품이 어떤 인생의 전환기라고나 할까 어떤 그 특별한 의미가 되는 이런 작품이 된 이유가 사실 자기는 뭐 이제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처음에 우리 공연할 때는 그냥 배우로만 참여했다가 작년 12월에 그랬다가 작품을 하다 보니까 너무 구멍이 많아서 그걸 서로 의논해서 이제 작품을 하는 중에 거짓한다 우리 영서 딸이 자기 마음 얘기들을 많이 거기다 집어넣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작품이 그렇게 돼서 그래서 이제 지난 2019년 5월 달에 어버이 그 날과 근흥을 겨냥해서 우리가 공연할 때 작품을 완벽하게 자기 걸로 소화해서 많은 사람들과 다 규합해서 너무 좋은 이 엄마의 봄이라는 작품을 쓰기로 하고 그러니까. 작품으로 등단을 하게 됐어요. 굉장하신 게 네. 40이 넘어서 배우로서 시작하셨는데 지금 작가로서 네. 역량까지 갖추신 거잖아요. 네. 엄청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아 나는 이제 내 꿈이 끝났나 보다 하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그 작가라고 하기에는 아직 조금 많이 부끄러운데 이제 어쨌든 우연찮게 이제 글이란 걸 또 써보게 됐고 사실 어릴 때부터도 글을 한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뭐 소설을 써보고 싶다라는 막연히 막 끄적거리면서 주인공 이름도 정해놓고 네. 그래보긴 했는데 사실 한 번도 써보지를 않아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몰랐고 그랬는데 그냥 우연찮게 이 작품을 하면서 이제 제 얘기를 쓰다 보니 이렇게 이제 또 주변에서 도와주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작품이 어느 정도 좀 완성도 있게 돼서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이고 또 첫 작품이잖아요. 네. 그리고 사람들한테는 처음이라는 게 굉장히 굉장한 의미가 의미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못 잊을 작품일 것 같고 더군다나 최선을 또 선생님을 모시고 또 네. 저희 엄마로 또 제가 이렇게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제가 영광이고 어쨌든 이 작품을 통해서 선생님과 인연이 된 것도 저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그리고 아틀란타까지 공연을 오셨다는 네, 게 정말 어마어마한 네, 얘기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엄마의 봄이라는 작품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 이제 작가분이시면서 동시에 주연 배우시기 때문에 네. 지금 굉장히 작품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다. 이제 김영서 선생님은 그런데 우리 최선 선생님은 왜 이 작품을 선택하셨어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작품이 들어오면. 네. 처음에는 그냥 그 멤버들이 참 겸손했었어요.
뭐 세상의 어떤 방법과 어떤 잣대를 가지고 이걸 하겠다고 나대지도 않고 아주 순수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나도 이 나이가 됐으니까 엄마로서의 뭔가 가슴에 많이 들끓는 것이 있잖아요. 인생을 통해서 그런 걸 갖고 있는데 이렇게 엄마의 테마를 가지고 작품을 하자고 그래서 만났어요. 근데 다들 얼마나 순전하고 예쁜 사람들인지 그래서 이곳에는 내가 머물러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이제 딸을 하는 우리 영서 배우가 아주 정말 열정을 생명을 내놓고 일하는 것 같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옛날 내 생각도 나고 기특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떠밀려서 간다고 할까나 그래서 어떤 나한테 무슨 뭐 이익이 온다든가 이런 것보다 어떤 한그 뭐를 성장시키고 거기다가 이렇게 서로 거름이 되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처음에는 그래서 작품이 너무 그아좀 그랬었는데 우리가 서로 아까 구멍이 응원하고 있다고 하신 네 네네 그런 것 같이 근데 우리 영서 배우랑 연출이랑 저도 내 삶의 배우의 삶을 거기다 투영도 시키고 다 허락들이 돼서 아주 독특한 작품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이제 사실 이 애틀랜타에 올수 있는 기회는 지난번에 팍스 네. 띠어로에서 같이 그 7,000표, 9,000표를 네. 애틀랜타에서 판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가능케 했거든요. 그리고 놀랐고 네. 한인 사회가 한번 너무 맞아요. 식을 받았어요. 현장에 있었으니까 우리 알죠. 한국 사람도 이렇게 네. 모일 수 있구나. 막 네. 그래서 그럴 때 가장 가까이서 가장 손발과 같이 막 피를 토하게 일을 같이 한 분이 조우성이라는 그 젊은 네. 청년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분이 조금 안 젊으신데. 이제 20. 13년이 지나고 나니까 무슨 청솔 뭐 시니어 복지센터. 시니어 복지센터라는 걸또 네. 너무 의로운 일을 맞아요. 하시고 거기 이제 그게 3주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서로 이제 공연을 끝난 얘기들을 하다가 우리 옛날 팍스 디어로 생각나요 하다가 그러면 한번 우리 그냥 단촐하니까 식구가 뭐 차임표가 올 필요도 없고 뭐 배우가 40명, 50명 올 필요도 없으니까 우리도 그냥 단촐하게 선한 마음을 갖고 한번 하면 어떨까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도 초청을 해줘.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사실. 무슨 뭐를 어딘가에서 초청? 준비된 네, 그런 컬링 같은 게 있었던 거라고 그렇죠. 생각이 그런 드네요. 기둥과 그런 의지할 데가 없으면 어림도 없죠. 그래서 레디 K 극장에 지금 갔다 왔는데요. 너무너무 예쁘고요. 이쁘죠? 너무 좋아요. 네. 한국도 저만큼 아담하고 예쁜 극장 그리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그래서 어제 공연도 그랬지만 이제 일요일 날두번 공연이 남았는데 오셔서 엄마 얘기잖아요. 많이 오셔서. 그리고 많이 울고 울어요? 많이 속수건 피리 지참. 많이 네. 웃고 또 한국말로 그러니까. 바로 코앞에서 한국의 호흡을 같이 나누면서 다시 엄마로 다들 돌아가면서 또딸 일은 또딸 자리에서 아 정말 한번 우리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힐링도 받고 그래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뭐 남은 날이 언제냐 또 앞으로 나도 저기를 갈 것인데 한번 다 같이 우리를 좀 들여다보고 그래서 아주 좋은 시간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왔지 우리가 표 팔라고 온 것도 아니고 팔려고 왔어요. 근데 표가 필요하잖아요. 아, 그럼요. 미국의 극장을 우리가 렌트를 하려면 그럼요. 돈이 필요하잖아. 그거 많은 돈도 아니고 그냥 우리 친구들하고 그냥 설렁탕 한 그릇 먹는 돈일 수 있어요. 맞아요. 미장원 한번 가는 것보다 싸. 훨씬 싸요. 여기 우리 지금 여기를 하염없이 찾아왔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뒹굴자고요. 같이 한번 부대끼자고. 그래서 한번 기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엄마의 봄이라는 연극이 일요일 날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네. 연극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얘기 잠시 쉬고 와서 계속하겠습니다. 모아모아톡. 오늘 얼마나 특별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뭐 이미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오랫동안 한국에서 탤런트 배우 그리고 연극 배우로 활동하셨는데 거의 60년 활동하셨습니다. 나이는 못 갑니다. 최선자 선생님 모셨고요. 또 이번 공연에 함께 하신
김영서 배우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엄마의 봄 제목만 들어도 이거는 뭔가 뭐 효도에 관한 얘기? 뭐 엄마의 인생에 관한 얘기다? 뭐 이거는 좀 짐작이 되고 있어요. 근데 두 분이 나오셔서 나는 엄마고 나는 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약간 좀 나쁜 딸이 엄마를 구박하다 돌아오는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배우 하시는 분이 너무 착하게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내용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말씀하셔요 작가님. 사랑하는 딸아. 뭐 또 너무 많이 말씀을 드리면 스포니까 네. 그냥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엄마와 딸 이야기 흔히들 볼 수 있는 저희가 볼 수 있는 엄마 딸 이야기고요. 이제 뭐 그 수명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뭐 여기 아틀란타는 또 어떤지 모르겠으나 한국에서는 사실 뉴스에 많이 나거든요. 노인들 네, 네. 문제 네. 그다음에 뭐 요즘에는 이제 운전하다 사고도 많이 나고 이래서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보니까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네. 한국에서도 그래서 이제 면허증 같은 거를 뭐 이렇게 반납시키는 맞아. 뭐 그런 것들을 뉴스에서도 막 얘기가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네. 사실 이 엄마의 봄에도 이제 엄마가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그 노인 문제하고 조금 결부시켜서 네,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고 네. 그다음에 딸이 하고 싶은 이제 꿈이 있는데 그걸 반대하는 엄마한테 맞서서 이제 좀 반항하는 딸 그래서 한국에서 공연했을 때도 관객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못된 딸 긴장을 좀 못되게 하다가 엄마한테 못되게 구는 딸 그런데 나중에 반성하잖아 뭐 이렇게 예, 그래서 그냥 뭐 흔히들 저희 가정에서 볼 수 있는 엄마하고 딸 그러니까 서로 굉장히 그쵸 서로 많이 말하지 않아도 가깝고 사랑하긴 하지만 네. 또 엄마니까 또 딸이니까 또 상대에게 함부로 하는 예, 뭐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조금 담겨져 있어요. 저희 엄마하고 제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텔레비전 보시고 계신데 엄마한테는 말을 좀 막 하는 경향이 제일 딸이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가 네, 많이 있네요. 네, 근데 네. 아까 웃고 운다 그래서 이제 손수건도 준비해야 된다 그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국에서 공연을 하셨잖아요. 그 관객층이 좀 어땠어요? 젊은 사람들도 많이 보는 그런 연극이 네, 많이 왔어요. 어린 네. 학생들도 많이 왔었고. 네. 네. 공감을 하나요? 젊은 사람들이? 네, 그럼. 네. 엄마를 모시고 오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연극이. 다 이렇게 아우를 수가 있어서. 또 여자라면은 한 번쯤 와서 보면 좋다 하는 생각들이 있었고 네. 또 남자는 정말 좀 와서 아 여자들이 이런 삶을 사는구나 좀 봤으면 좋겠고 아, 저 그걸 강추해요. 네. 남자들이 너무 남자 어른들 오세요. 네. 남자들은 특별히 좀 싸게 좀 어떻게 오시나요? 아니 근데 실제적으로 저희 한국에 공연할 때 그 나이 좀 있으신 남자분들 관객분들이 오셔서 많이 우셨거든요. 근데 그 엄마 생각이 많이 난다고 본인의 어머니. 예, 그래서 너무 좋은 연극이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 실제로 제가 여기 아틀란타 오기 전에도 제가 아는 그 영화 제작하시는 분이 또 갑자기 전화가 와서 그때 작품 너무 좋아서 생각나서 밥이라도 먹고 싶어 전화했다 하니까 제가 아틀란타 이제 간다고 하니까 그럼 다녀와서 꼭 만나자고 그분이 이거를 영화로도 한번 제작해보고 싶다 여력만 된다면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요. 사실 이제 100세 시대가 되면서 정말 우리 인구 분포도를 볼 때 옛날에 생각했으면 노인이었다 하는 그 나이층이 훨씬 많아지고 심지어 유엔에서는 65세까지를 청년층이라고 이제는 부르고 있어요.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육체적인 변화를 받아들이는 건 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거를 거부하고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런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이런 연극을 보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네. 아 저거는 누구나 겪는 그럼. 과정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고 또 너무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심금을 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번 연극을 준비하실 때 이제 아까 그 조상무님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네.
저희 아틀란타 이 교민사회에서 연극을 이렇게 하고 뭐 대관을 하고 이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뭐 농담으로 표 사셔야 된다고, 표 팔아야 된다고 이랬는데 농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실은 이게 제가 알기로 VIP석이 50불, 그리고 일반석이 30불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최선단 선생님이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식사 한끼 값이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 남는 감동은 그몇 배가 되는, 네, 와우, 맞습니다. 아, 네, 제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까이서 실제 연극 배우들이 하는 연극을 볼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꼭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자막으로 나갈 거예요. 어디로 전화해라. 티켓을 하려면 어디로 전화해라. 이렇게 나갈 거고요. 그리고 저희 또 게시판에 계속 광고 나가고 있어요, 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연극이 지금 이렇게 여기 화면에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이제 서울 거고, 근데, 날짜만, 네, 날짜는 바뀌었죠. 바뀌었죠. 너무 아름다우세요. 정말 저기 이제 모녀지간 같은 그런 요새 애들 말대로 케미를 보여주시거든요. 아주 흐트러지게 꽃이 피는 네. 그 봄날에 찍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근데, 이제 최선자 선생님은 인상이 약간 강한 쪽을 많이 그동안 연기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런 연기에선 좀 사라지셨어요. 그죠? 아까 그랬어요. 이제 전반부에 이제 최근 영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전에 사실 무녀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셨죠. 그죠? 그럼, 저승, 무녀 뭐 많이 이렇게. 했죠. 김동률 선생님의 무녀도에 네. 그게 이제 KBS에서 1시간짜리 처음 이렇게 특집 나갈 때도 내가 무녀를 했었고. 근데 그것도 난 잘하고 싶었어요. 가짜로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락꽃한다든가 막 굿집을 내가 녹음기를 들고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걸 보고 자꾸 막 이거. 녹음하고 네. 집에서 또막 연습하고 그러니 얼마나 잘했겠어.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신내림 받으셨단 소문도 있었죠. 어머, 그럴 정도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라 네. 대한민국에서 아직까지도 네. 최순자보다 더 잘하는 무당이 안 나왔대. 그런데 정체가 권사님이시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 만난 그 이후로는 한 번도 그런 네. 계획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때는 아. 너무너무 그걸 몰랐고 그런 네. 정신 세계와 사람을 죽이는 일이란 걸잘 몰랐고 이제 네. 예수 만나고 나니까 네. 너무 활짝 클리어하게 다 열려가지고 이제 그건 할 수도 없고 나도 죽어가고 그걸 보는 사람도 죽어가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이제 너무너무 그래서 이렇게 엄마의 봄도 할수 있고 그래서 어떤 치과 의사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네는 일본 연극도 많이 보고 네. 대한민국의 최고의 연극들도 많이 봤는데 엄마의 봄은 왜 그렇게 환타지하고 왜 그렇게 그냥 그 가슴을 그냥 그러는지 나도 많이 울었다고. 그러니까 사실 의사나 이런 분들은 좀 딱딱하고 그러기 맞아요.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내 이빨을 그냥 정성 들여서 잘해주셨어요. 하여튼 모든 이야기, 모든 흐름이 네. 이렇게 이 연극을 통해서 네. 아름답게 갖고 갈수 있도록 근데 이거 보시는 분들이 다 그런 좋은 일들만 있으시기를 제가 간과하면서 네. 아틀란타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연극 배우께서 오셔서 같이 호흡을 하면서 소극장이라는 데가 사실 관객과 이 주연 배우들이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요. 특히 이번에 하는 그 이제 그 로렌스빌 소재였나요? 이 극장이? 제가 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로렌스빌 소재였나요? 아니, 둘루스 소재였나요? 둘루스 둘루스 소재였나요? 시리 센터하고 굉장히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사실 안 가시는 곳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갈 일이 없어요. 미국 연극 봐도 뭔 소리인지 몰라요. 몰라. 엄마의 봄만 보면 돼, 이제. 맞아요. 엄마의 몸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너무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네. 제가 이렇게 약간 목 터져라 얘기하고 있고, 뭐, 다 아시지만 제가 이렇게 광고성을 잘안 해요. 그런데 엄마의 봄은 꼭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정말
접하기 힘든 기회가 우리한테 왔고요. 기회가 왔을 때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도움이 되고 감성을 키우는데 정말 도움이 되고요. 아,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하실 수 있는. 네, 많이 힐링 받으시고 네. 많이 위로 받으시고 그리고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남자 어른들도 연극 끝나고 하면서 바로 핸드폰 들고 엄마,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 정도로 네. 그리고 네. 또 그걸 우리한테 고백을 할 정도로 네. 그렇게 이렇게 어떤 그 가족사를 돌아볼 수 있고 자기를 또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좋은 작품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아틀란타 교민들한테 인사 말씀이나 아니면 네. 뭐 당부의 말씀이나 한마디씩 하시고 오늘 방송 이제 끝낼까요? 네, 말씀하세요. 당황하신데요? 아, 네, 아틀란타 교민 여러분 28일 일요일 공연에 뵙겠습니다. 많이들 와주세요. 광고 끝.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애쓰고 사세요. 아, 정말 나라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한 삶을 꾸려 나간다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남의 땅에 와서 그래요. 장하십니다. 잘 견디셨어요. 이제 우리는 이제 마지막 날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또 젊은 대로 나이 들면 들은 대로 고통스러운 삶이 있죠.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으니까 그렇지만 한번 조금 두 손 놓고 한번 극장에 찾아오셔서 한번 즐기시고 우리 한번 기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힘내세요. 파이팅.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모아모아톡 보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을 주일날 엄마의 봄 공연에서 뵙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좋은 시간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